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 유익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립니다. 정보플러스의 김완섭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시고요. 또 오래 살 수 있는 환경도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화두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화두인데요. 해서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엠마우스 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윌리스 리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윌리스 리 부회장님, 우리 엠마우스 생명과학 주식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엠마우스 생명과학 주식회사는 17년 전에 토렌스에 이제 설립한 제약회사입니다. 저희는 처방약, 쉽게 얘기하자면 신약 개발 회사죠. 그래서 현재 지난 17년 동안 두 가지 처방약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처방약이요? 예, 처방약이죠. 오, FDA 승인을 받은? 보통 약을 하나 저기 승인을 받으려면은 한 10년 이상 임상 실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보통 1억 불에서 뭐 한 4억 불 정도 투자를 하죠. 뭐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게 그 비리를 저질렀거나 저질러서 빨랐거나 아니면 그만큼 이제 검증돼 특출난 기술력이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17년 된 만에 두 개니까 아무래도 그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검증받으셨기 때문에 처방약 두 개를 승인을 받으신 거네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런 어떤 그 생명과학에 관련된 주식회사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뭐 그동안에 17년 되셨으니까 물론 그 두 개의 FDA 승인을 받은 처방약도 있습니다만 네네. 우리 또 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탄생을 했을 텐데 네네. 그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특히 또 강조하시고 또 권해 주시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자회사를 통해서 네. 판매하고 있는 건강 식품이 있습니다. 네. 아미노 퓨어라는 제품인데요. 아, 아미노 퓨어 알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아미노 퓨어 플러스 그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미노 퓨어 플러스 참 익숙해요 귀에. 네. 근데 그게 뭐지? 뭐에 좋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정체를 좀 여기서 좀 더 밝혀주시겠습니까? 예예. 네. 아미노 퓨어라는 건 이름 자체 내에서 그 아미노산인데 네. 퓨어라는 순수 아, 순수한 아미노 아미노산과 퓨어가 결합해서 아미노 퓨어.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주 원료는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입니다. 네. 예, 글루타민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그 단백질은 잘 아시죠? 예, 단백질 알죠. 저희 몸의 20%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인데 그렇습니까?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기물에서는 한 20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글루타민입니다. 그리고 글루타민은 20가지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그 이유가 글루타민을 복용함으로써 다른 아미노산을 저희 몸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어떤 바탕이 되는 네네. 그런 아주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제품이 아미노 퓨어 플러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제조가 되는지 조금 궁금해지는데. 예, 예. 네. 저희가 그 생성하는 거는 이제 보통 천연 농작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통 사탕수수나 이런 그 옥수수나 이런 데서 포도당을 추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제조 공장이 어떻게 되냐면 발효가 들어갑니다. 발효를 해서 미생물하고 배합을 해서 발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 이제 분리 정제 과정인데 그거를 뭐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순도 높은 글루타민이 나는 겁니다. 연금이 되는군요. 네네. 정제가 되는군요. 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다. 네. 뭐 대략적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예. 효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첫째 대표적인 효능으로서는 혈액 순환 개선입니다. 피가 잘 돈다. 네. 아, 그 중요하죠. 저희가 처방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혈구 빈혈증, 겸상 적혈구 빈혈증을 치료하는 약인데요. 아, 예. 이거는 유전병인데 이제 그 적혈구를 깨끗하게 산화 작용해서 방지를 해서 그러므로 해서 혈액이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의 적혈구가 산소를 저희 그 장기나 피부 조직에다가 운반을 하는데 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적혈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 혈액이 깨끗하고 적혈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글루타민입니다. 아, 그게 개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본이라고 피가 잘 돌고 깨끗하고 적혈구가 건강해야 되는. 네네.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또 네. 대표적인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건데, 뭐 면역력 강화는 보통 이제 그 저희가 백혈구라 그러죠. 백혈구가 이제 면역 세포인데 면역 세포가 자라나려면 글루타민이 필요합니다. 아, 그 기본이군요, 그것도. 예, 글루타민에는 글루타민은 질소가 제일 많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질소가 많다는 것은 질소는 연료죠. 저희가 에너지가 필요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발을 한다든지 그러려면은 폭발하려면 그 연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네. 질소입니다. 아, 그 몸의 에너지가. 예. 아. 그래서 장 세포의 연료도 글루타민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뇌 세포의 연료도 글루타민입니다. 아, 그게 또 충만해진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많죠. 예. 그중에 또 이제 하나는 장 건강을 강화시켜 주는데. 장 건강. 예, 어허. 그러니까 뭐 위장에서 뭐 소장, 대장, 간, 그 소화기관에 필요한 모든 장기가 튼튼해지는데 저희가 그 처방약 중에 하나가 단장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 환자들은 뭐냐면 소장이 너무 짧아서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갖다가 주사액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맞아요. 그런 안타까운 환자들인데 이 글루타민을 복용하게 되면은 그 소장의 벽에 있는 그 흡수력을 강화시켜서 그 짧은 소장인데도 불구하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개선 효과도 나아지. 예. 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 장난 아닌데요.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은 예. 저희 여성분들한테 좋은 뉴스인데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콜라겐 생성, 콜라겐에서 많이 아시는데 콜라겐은 저희가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아, 네. 예, 콜라겐을 저희 몸에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글루타민을 복용하게 되면은 콜라겐 생성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남성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남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좀 피부가 검은 동남아시아 여자들은 미백 효과가 있어서 글루타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빠장빠장해지는 거예요. 예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있으면.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이 많이 복용을 운동 하는데. 운동 선수가요? 예. 그럼 건강하신 분들이 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글루타민이 또 뭐에 중요하냐면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아하. 그렇다고 해서 뭐 근육이 커진다는 게 아니고 저희 몸에 근력이 필요하다면은. 근력 매스가 밀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렇게 뭐 장거리 운동 선수들 뭐 스태미나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 뭐 마라톤 선수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 그래서 저희 글루타민을 복용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일본에서 울트라 마라톤 우승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운동 선수들도 복용할 만큼 필요한 어떤 그 필수한 요소들을 다 가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거 뭐 효능 효과 여쭤보면 밤새도 끝이 없겠는데요. 자, 근데 사실 이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와 유사한 어떤 글루타민을 베이스로 한 여타 제품들이 많습니다만. 네네. 굳이 우리가 꼭 아미노퓨어를 플러스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 뭐가 네. 있을까요? 저희가 파는 그 아미노퓨어는 안전합니다. 저희가 그 임상 실험을 17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이 안전성은 벌써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저희 건강식품을 복용을 하면서
좋은 성분도 있지만 불순물이 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순물이 거의 다 뭐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제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독소가 쌓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 건강 보조 식품을 드시다가 건강 해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네.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에, 아미노피오를 플러스를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질문 여쭙고 또 정보를 얻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 그 자막에 나가는데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은 한국어로 이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편안하게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네. 다 소개해 주실 수 있고. 한 가지 팁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아미노피오 플러스를 복용하면 좋습니다. 뭐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뭐죠? 이 아미노피오는 이 굉장히 안전한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저기 식 전에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분말가루입니다. 무맛 무취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음료와 같이 드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신데 네. 보통 근데 하나 피하실 것은 뜨거운 음료를 피하셔야 됩니다. 아, 더운 음료? 예. 그러니까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뭐 그렇죠. 또 뭐 뜨거운 온도라든지 이런 건 안 하는 예,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이 글루타민이 열에 약합니다. 그렇기 열에 때문에 약합니까? 저희가 단백질을 많이 복용을 해도 이 글루타민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갖다가 뭐 준비하면서 익힌다든지 뭐 그런 과정에서 이게 파괴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다 생식할 수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군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나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거기 타 먹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구르트나 뭐 시리얼이나 스무디나 소다는 어떤? 소다도 좋습니다. 아, 예. 다 되는군요. 뭐 우유나 뭐 네. 생수. 특히 주의해야 할 연령대나 이런 그것들은 없고요. 예, 저기 남녀노소 굉장히 저기 남녀노소 다 드실 수가 있고 특히 뭐 안전하기 때문에 네. 주사액으로도 투입해도 이거를요? 예, 안전합니다. 아, 그 정도.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원래 예전부터 링거를 줄 때 이 글루타민을 섞어서 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아미노피오 플러스는 그 정도로 그 순도가 높고 안전하다는 걸.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주 귀한 정보 오늘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좀 정보가 좀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편안하게 상담하시면은 아, 무엇 무엇이 꼭 필요하고 무엇 무엇이 좋고 어떤 것들을 택하시면 좋습니다라는 정보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엠마우스 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윌리스 리 부회장님 자리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